내일모레 9일은 그룹 창립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마다 창립 기념일이 되면 사업보국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는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올해도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헌혈을 하려는 한화인들이 장교동 사옥 12층 멀티룸을 찾았습니다. 주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인, 한화큐셀, 한화SNC 임직원 150여 명이 창립기념 임직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올해 메르스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하고 혈액 수입으로 외화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 수급을 지원하고 아픈 이웃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헌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룹은 오는 9일 창립 63주년을 맞아 10월 한달 동안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창립 기념일에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국 20개 계열사, 50여 사업장 임직원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헌혈과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칩니다.